만두샷의 전자제품 추천 동영상의 경우 본문에 있는 작성문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두샷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추천드렸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될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었던 아이디어 패드 320S 도스 14 도스가 드디어 품절이 된것 같습니다. 품절이 됐다고 하네요. 네, 거의 주구장창 한 3, 4개월은 우려먹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가성비 괜찮은 아이였는데 더 이상 인터넷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있어, 내 친구. 네. 하지만 여러분께 추천드려야 되는 제 의무감. 이 320S 14 도스를 이을 다크호스를 뽑아 봤습니다. 하나씩 볼수 있도록 하시죠. 우선 그 전에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던 아이였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자, 스피커와 하만 카돈, 좋은 빠방한 스피커를 갖고 있었고요. 얘가 180도까지 팍 제껴져 갖고 남들이랑 회의하면서 확 제껴서 보여주기에 되게 괜찮았고요. FHD IPS 패널이라 시야가 짱짱했고요. 그리고 포트 구성 USB-C 타입이 있고요. 풀사이즈 두 개였나? 네, 두개 있고요. 그냥 무난한 HDMI 오디오 잭이 있었고요. 램 같은 경우는 4기가 하나가 꼽혀 있는데 그거는 8기가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인치 SSD 128기가 탑재하고 있는데 M.2 슬롯이 있어서 이거 하드로 바꾸고 M.2 슬롯에 SSD 꼽으면 또 빵빵한 용량으로 쓸수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53kg 나름 가벼운 무게. 14인치 치고 괜찮은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었죠. 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잘 빠진 녀석이었어요. 네. 요즘 에노비에서 이 320S 도스를 검색을 하면은 낚시가 떠요. 예. 해서 클릭해 보면은 320S 아니고 330X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아이는 사지 마세요. 네, 극가성비라고 하는데 솔직히 스펙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대려 얘가 못해. 14인치인데 무게 늘어나고 똑같은 14인치인데 무게 늘어나고 또 어딨냐? 하만카돈 스피커 빠졌고 그리고 M.2 슬롯도 없고요. 2.5인치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거 사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드려 봅니다. 자, 첫 번째 제품 환성 컴퓨터 638 포스트 리콘 6427S 모델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나온 지좀 되긴 했어요. 하지만 가성비 좋습니다. 38만원대, 39만원대 구매 가능하고요. 똑같이 SSD 달려 있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얘가 되게 괜찮은 게 그러니까 13.3인치입니다. 덕분에 무게가 가벼워져요. 1.4kg 정도 가벼워지고 그와 동시에 얘가 약간 회자스럽습니다. 포트 구성 한번 보시죠. 키보드 백라이트도 들어와요, 얘는. 320에서는 안 들어가는데. 자, 포트 구성 보시면 HDMI, SD 카드, 3.1 포트, 3.0 포트, 3.0 포트, 3.0 포트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있고 RGB 따로 있고. 괜찮죠? 단 USB 타입 C가 없습니다. 네, 그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직 많이 안 쓰니까 뭐안 쓰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메모리 보면 4기가 꼽혀 있는데 얘가 슬롯이 2개예요. 슬롯이 2개예요. 게다가 얘는 16기가 2개 지원해요. 32기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2.5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M.2 슬롯이 있어서 이거 하드 넣고 M.2 슬롯에 SSD 꼽을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이 아이 괜찮습니다. 심지어 배터리가 예전에 얘 같은 경우는 30와트였나? 어딨냐? 네, 30와트였거든요. 얘는 40와트예요. 배터리가 더 오래 가겠죠. 아, 여기 있구나. 36와트예요. 더 오래 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들고 다니신다면 이 제품. 롤도 플레이 되고요. 포토샵 1러 중박 정도는 할수 있고요. 3원부형도 중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많이 못 가는 이유는 화면이 좀 작아서 그 부분. 예. 램슬롯 2개, M.2. 아, 혜자스럽습니다. 하지만 USB 타입C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제품, 다음 제품. 가격은 1,000원 더 쌉니다. 그런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15.6인치예요. 15.6인치 FHD 광시야각. 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더 혜자스럽습니다. 아, 혜자 하니까 좀 그렇다. 자, 더 좋습니다. 슬롯 구성 보시죠. 3.0이 하나 있고 2.0 두개 있어요. 이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얘는 USB 타입C까지 지원한다는 거, RGB도 있다라는 거, 카드 리더 다 빠방하게 있다라는 거,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램슬롯이 두개 있어서 32기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2.5인치 하드, 아, SSD 달려 있지만 M.2 슬롯 있어서 이것도 변경 가능. 좋죠? 배터리는 44W, 당연히 화면이 크기 때문에 더 커지긴 해줘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1.9kg.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가끔 들고 다니신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려 보아요. 네, 솔직히 최강인 것 같아요. 자, 이 CPU 4415U를 좀 벗어난 제품 마지막 하나 추천드려 봅니다. 얘는 1,000원이 더 싸지는데 얘는 i3가 달려요. i3가. 그래서 성능도 약 벤치마킹 점수 800점이 아니라 몇 점이냐. 60점, 600점 정도 올라가고 덕분에 롤잘 되고요. 좀더잘 되고요. 하지만 얘는 TN 패널입니다. 아, IPS 아니야. TN 패널이에요. 램슬롯은 하나뿐이고 이게 4기가는 온보드고 램슬롯 하나에 또 4기가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M.2 슬롯도 없고 업그레이드 용이성 좀 많이 나쁜 편이에요. 여기 블로그 있어서 한번 봤는데 지금 램을 하려면 이 키보드 드러낸 다음에 온보드 램 온보드에 있는 거 보시죠. 이 보드를 드러내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지 램슬롯이 돼요. 예, 되게 빡센 그런 타입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업그레이드 생각 없이 사서 쓰신다면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자가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이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예. 그러면 이 제품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단 시야각이 나쁘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어떻게 이 320S 제가 많이 울어먹었고 심지어 저는 샀어요. 사서 친구한테 주기도 했던 그런 노트북인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선 참 시원섭섭하네요. 나름 진짜 가성비 괜찮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잘했어. 아무튼 오늘 동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이상 만두야시였습니다. 그럼 뿅. 잘가 친구.